한숨 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AB는 그냥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이딱 보면 답이 나오죠. 이번에는 HAB 이노베이션을 찜했는데 이노베이션 어떤 호재도 지금 없습니다. 호재 없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내부자들은 HAB 이노베이션에 어떤 호재가 있다라는 거를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찜해서 계속 올려버리죠. 그냥 돈으로 그냥 찍어서 올려버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채비는 세력주다. 그래서 뉴스가 없어도 올리는 거는 쉽다. 지금 3일 동안에 3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세력들이 향하는 쪽으로 가서 또 어떤 함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세력만큼 먹지 못하더라도 이런 곳에 가서 수익을 내는 게 좋습니다. 에스비는 잘 분석만 하면은 정말 돈 벌기 좋은, 정말로 돈 벌기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에스비가 주가가 올라간 적은 없다라고 보면 되죠. 뭐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거는 결과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떤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정말 중대한 그런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올려가지고 어떤 소식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어떤 소식을 내고 이렇게 막 흔들어 대죠. 자, 그러고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와 이거 이제 진짜 가는가 보다 이래서 이제 그때 개인들이 또 따라 부는 어떤 뉴스를 또 띄울 겁니다. 아마 그런 게 나오면 이 세력들은 미리 쭉 끌고 올라와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면 불나방 개인들은 반드시 무조건 나옵니다. 불나방 개인이 되면은 무조건 세력의 밥이 될수 없다.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개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부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세력과 함께 춤을 춰서 콩고물만 좀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제 쾅 물어버리면, 악어거북처럼 갑자기 쾅 물어버리면 갑자기 주르르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죠.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HLB 전반적으로 보면은 리본은 이제 끝났다. 그런 지금 주가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수익 다 내고 나왔는데 너 거기서 뭐해? 뭐 하긴 뭐해? 너는 집 지켜야지. 너 병풍들이잖아. 이 병풍들 어디 도망가기만 가봐. 내가 도망 못 가게 제대로 잡아주마. 예, 약간 그런 분입니다. 지금 약간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 않고 계속 희망을 조금씩 주면서 딱 버티고 있어. 병풍들은 병풍일 뿐이야. 절대로 사고 판매하면 큰일 난다. HB 못 믿어. 요렇게 딱 잡아놓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집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해놓고 이노베이션 가서 우리 세력 형님들은 여기서 실컷 먹고 나올 거니까 여기서 실컷 이렇게 올려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불나방 개인들이 반드시 따라올 거기 때문에 이 불나방 개인들에게 넘길 만한 어떤 호재 내고 불나방들 들어오면 거기에다 대고 물량을 집어 던지고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집잘 지키고 있어.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부 정보로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내부 정보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어떤 호재도 없습니다.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어떤 호재도 없다. 카티는 이런 것입니다. 그걸로 지금 올리는 거죠. 삼각합병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은 이거는 이제 알수 없는 게 1000원짜리 12 발행 2천만 주 정도 되죠. 엄청난 물량이 있는데, 자, 이 물량을 최대한 도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서 높은 곳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막 카티 재료가 워낙에 좋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밀어 올리면 올라가는 거죠. 돈으로 밀어올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게 HB다. 그래서 HB는 힘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돈이 많습니다. 엄청 힘이 좋다. 어디까지 올렸다가 어느 수준에서 이 정도면은 개미들에게 어필해서 개미들이 위에서 받을 수 있겠지라는 수준까지 밀어올렸다가
이제 물량을 또 넘기 여기처럼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모릅니다. 이거 모른다.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 이거 제가 정리하라 했어요. 정리.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가져가십시오. 다만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단기로 수익이 좀난 분들은 매도입니다. 매도. 일단은 챙기고 보자. 이게 미끼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단기에 지금 많이 올랐죠. 그러면 탐욕을 좀 버리겠다. 이런 거죠. 탐욕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또 이렇게 매수를 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세력마음이에요. 세력마음. HAB는 그냥 세력주다. 세력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손에 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재료가 될 만한 기간이 남아있는 이런 쪽이면 괜찮죠. 이 재료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카티 치료제라는 재료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한번 올려줄 거다. 근데 그게 이번에 올리는 게 찐으로 해서 쭉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올리다가 마감할지 뭐 이런 부분은 알수 없다. 근데 세력들이 올리겠다 찜했으니까 올립니다. 얘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좀 매도, 개인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한 200은 올려주면 되죠. 200은. 여기에서는 세력들이 돈을 벌 생각이 없습니다. 이돈 벌기도 힘든 상황이다. 현재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가 좀 관리해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매도 못하게 딱 막아놓는 그런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세력들은 여기에서 돈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수익을 내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물량 넘기고 매도하고 나오면 되겠죠. 어디까지 이걸 끌고 올라갈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계속 올릴지 알수 없다. 근데 이렇게 지금 단기에 아주 크게 상승했으니까 욕심 좀 버리면 되는 거죠. 더 올라가면 할수 없는 겁니다. 할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버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HB 그룹에서는 그렇다. 지금은 어떤 큰 호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려서 위에서 지금 사채 1,000원짜리 있죠. 이 1,000원짜리를 최대한도로 많이 올린 상태에서 위에서 정리하려고 이렇게 밀어올린 흐름인지 아니면 아주 어떤 큰 호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알수 없다. 그럼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수익을 좀 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세린들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그래도 이 정도 올려준 게 어딥니까? 그러면 되는 거다. 배팅을 좀 한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부분을 끝까지 한번 먹어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HB는 뭔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주식을 지고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나 HB 이제 이 가나면 무조건 잘 돼야 되죠.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5개월 남아있는 상황인데 세력들이 언제 어떤 재료 가지고 올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래량을 무조건 봐야 돼요. 거래량을 보면은 뭐 크게 없죠? 그러면 크게 올리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의지로 보시면 돼요. 얘는 모멘텀이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뭐 올려줄지는 알수 없는 상황.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 탐욕개미들의 이런 돈을 뽑아먹고 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탐욕개미들의 돈을 뽑아먹고 산다. 고점에서 매도 못하는 것도 탐욕이죠. 어차피 개인들은 세뇌가 잘된 개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올려줘도 우리가 팔때 최고점에서 팔지 못하면 어차피 매도 안할 거니까 괜찮아고 안심하고 팔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HF에서는 병풍개미가 되어서는 돈못 봅니다. 나중에 뭐 보면 알겠지만 돈못 번다.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지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리가캠 ABL 뭐 바이오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 좀 들어오고 있죠. 오전에 매도하다가 매수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얘들은 또 강한 모습 보이는데 HM이 그런 거 상관없죠. 뭐 이게 매도하다가 좀 들어온다 그래도 상관없죠. 그냥 한 100원 정도 올려주고 야 이거 봐봐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돈은 쓰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우리가 여기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 얘는 개인들은 못 빠져나가게 딱 막아놓고 돈은 쓰지 않고 딱 그런 스탠스를 서고 있는 상태다. 이번 타겟은 이노베이션이죠. 제가 여기서 얘기했죠. 이노베이션 간다고. 이노베이션이 지금 재료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겁니다.